2021년 1월 1일 새벽 1시 53분 새해 벽두부터 일본에 지진이 발생을 한 데 이어서 1월 2일도 지진 발생 그리고 오늘 1월 3일에 일본 오키나와에서 두 번 홋카이도에서 한 번 하루에 세 번 연속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5월 이후 총 55번의 지진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1월 1일은 시모다 41km 지점에서 규모 4.9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진앙의 깊이는 26.4km이고 오늘 1월 2일은 일본 지바현 가스우라 215km 지점에서 규모 4.7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진앙의 깊이는 10km입니다. 1월 3일 오키나와에서 지진 규모 5.1이 오후 2시 24분에 발생을 하였으며 진원의 깊이는 10km입니다. 오키나와에서 두 번째 지진이 오후 3시 42분에 발생을 했고 지진 규모 5.0이었으며 진원의 깊이는 10km입니다. 진원의 깊이는 10km이며 비교적 얕은 곳에서 발생을 했으며 지진의 진원이 얕을수록 지표에 전달되는 진동이 큽니다. 홋카이도에서 지진 규모 4.1이 저녁 11시 14분 발생을 하였으며 진원의 깊이는 252.2km입니다. 1월 3일 세 번째 지진이 발생한 홋카이도 이와나이에는 라이덴야마 화산이 있으며 암사남질의 성층 화산입니다. 이번 지진으로 인하여 라이덴야마 화산에 자극을 주지 않았기를 바라겠습니다. 1월 3일 지진이 발생한 홋카이도에서는 2003년에 토카치 근해에서 발생한 8.1 대지진이 있었으며 또한 홋카이도에서 2017년 11월 3일 오후 12시 45분에 발생했었던 지진 규모 5.1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9월 6일에 홋카이도에서 6.7의 강진이 발생하였고 39명이 사망을 하였습니다. 일본은 부리고리인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하고 있어서 계속해서 지진이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이로 인하여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지진 6.0 이상 중에서 5분의 1이 일본에서 발생하고 있다면 믿어지시나요?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하는 일본 열도는 태평양판, 필리핀판, 유라시아판, 북미판 4개의 판이 부딪히는 곳에 위치해서 지반이 극히 불안정합니다. 일본에서 지진이 연속해서 계속 발생하는 것이 부리고리라고 불리는 환태평양 조산대에 자리 잡고 있는 이유이며 지질학자들은 부리고리가 요동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각한 우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후지산 인근 지역으로 일본 수도권을 포함한 일본의 거대 도시들이 밀집해 있고 2,500만 명 이상의 인구가 상주해 있어서 만약에 후지산이 폭발할 경우에 일본 재난 사상 최악의 국면을 맞이할 수 있다는 공포가 일본인들에게 이미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수많은 과학적 근거가 있는 지진의 전조현상들이 발생하며 대지진과 화산 폭발의 두려움이 일본 열도를 떨게 만들었었습니다. 작년 2020년에 7월 2일, 8월 21일에 이어 11월 29일 또다시 일본 밤하늘에 커다란 유성이 떨어졌으며 유성 중에 큰 유성을 화구라고 하고 화구 중에 큰 것을 폭발화구라고 부릅니다. 이번에 일본에 떨어진 건 폭발화구입니다. 화구 자체는 특이한 현상이 아니지만 이렇게 큰 화구들이 잇따라 목격되는 건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12월 23일에 중국 칭하이성에서도 큰 폭발화구 유성이 떨어졌습니다. 유성의 밝기나 크기가 너무 커서 모두가 놀랐었으며 비행기에 타고 있던 승객들도 구름 위에서 이 모습을 목격한 뒤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1월 2일에 중국 칭하이성에서 지진이 또 발생을 하였습니다. 지진 전조현상이었습니다. 일본은 4개의 지각덩어리인 유라시아판, 필리핀판, 태평양판, 북아메리카판이 만나는 접점에 위치하여 대지진에 매우 취약한 국가입니다. 또한 같은 날 칭하이성에 붉은 달이 떴었습니다. 붉은 달은 대지진의 전조로 오래전부터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1995년 일본 고베 대지진 발생 전후 이 지역 어민들은 때 아닌 횡재로 즐거운 비명을 질렀습니다. 참돔, 붕장어 등 평소에 잡기 힘든 바닷물고기들이 때를 지어 수면 가까이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어느 지역은 평소보다 10배나 어획고를 올렸습니다. 원인 모를 악취 냄새가 나는 것도 지진 전조현상입니다. 1923년 일본 관동 대지진의 진원지였던 미우라 반도 지역의 단층 이동으로 안반이 균열되면서 암석이 무너져서 악취가 발생했었다고 하며 또한 그로 인하여 현재도 지진 전에 악취가 발생된다고 합니다. 또한 일본 국민들 사이에는 하나의 속설이 있는데 대지진 전에는 항상 대왕산 갈치가 출몰했었다는 것입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에서도 대왕산 갈치가 출몰했었습니다. 심해어인 이 대왕산 갈치는 일본에서는 용궁의 사자라는 뜻의 유기노스카이로 불립니다. 일본에서는 심해에서만 사는 어종이 수면이나 해안가에서 발견되면 대재앙이 일어난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심해어들은 해저 지층에 민감해서 지진 발생 전에 평상시와는 다르게 행동할 수 있기에 지질학자들도 이 부분을 걱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발생 전인 2011년 일본 동북부 지역에서 거대한 갈치 10여 마리가 발견되었던 것도 대지진의 전조 증상으로 일본에서는 보고 있습니다.